스펀지를 갖고요. 그냥 툴툴 털어서 넣어도 되지만은 잘못하면 김치찌개 같이 된단 그쵸.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걸 한번 살짝 씻을 거예요. 아, 네. 이렇게 해서. 아, 그쵸. 저 양념을 안 씻고 넣으면 김치찌개가 되겠네요. 터부터 가죠. 저기 또 김치 묵은지에서 감칠맛이 엄청 빠져나오거든요. 깊은 맛이 나죠. 이렇게 양념을 대충 씻어갖고요. 김치 대가리를 딱 짠 다음에 그냥 통째로 하지 말고 이거를 좀 쭉쭉 찢어. 아, 손으로. 아니 묵은지 정말 식감도 좋잖아요. 그럼요. 그리고 요 자체에 간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겉도는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자, 이제 보면은 끓기 시작했고 감자가 살짝 이렇게 보면 삼면이 살짝 네네. 익었어요. 요 가위가. 반들반들하네요. 그럴 때 이제 김치를 물기를 좀 꼭 짜세요. 왜냐면 김치 국물 맛이 들어가면 시큼할 수도 있으니까 꼭 짜서 넣어줘요. 와. 지금 거의 우거지 대신 들어간 거네요. 그렇죠, 그죠? 우거지 대신. 지금 이게 말씀이 와 묵은지 좀 해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이제 김장철도 네. 다가오니까. 네. 네. 와 이거면 뭐 감자탕 3일 내내 먹으면 묵은지 해결되죠. 뭐 금방 해결되는 거죠. 네. 김치를 넣고 막 끓이고 있잖아요. 이때 된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. 아. 이 된장이 돼지고기하고도 너무 잘 어울릴 뿐더러 그렇죠. 이 된장이 조금 들어가면요 김치가 정말 잘 물러요. 이렇게. 조금만 넣으세요. 아직까지 뭐 감자탕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. 네.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가 들어가야 네. 되는 거예요. 여기에 이제 저는 수북히 한 두 스푼 정도를 일단 먼저 넣어보고요. 이제 약간 감자탕 냄새가 맞아요. 오네요. 그렇죠. 들깨가루가 들어가고 들깨가루가 이렇게 중요해요. 이렇게 넣고요. 그리고 이제 감자탕에 우리가 또 대파는 넣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대파를 어서 썰어주세요. 깻잎은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서 네, 자 이렇게 예. 준비해 주시고요. 자 이제 막 끓고 있는데요. 대파를 넣고요. 깻잎도 좀 넣고요. 팽이버섯도 좀 넣고요. 이제는 더 이상 뚜껑을 덮을 필요 없이 자기 김에 그냥 익혀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. 오 맛있겠어요. 와. 근데 집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네. 그러니까요. 여기 이제 간이 조금 모자라요. 그럴 때는 멸치액젓이나 새우젓이나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맞추시면 돼요. 네. 저도 조금만 여기 멸치액젓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넣을게요. 진짜 감자탕이다. 감자탕보다 네. 더 감자탕 같아요 지금. 보글보글 소리 너무 좋네요. 아우 네. 냄새 너무 좋아요. 네. 자 우선 시식권으로 국물 정도만 한번 드셔보세요. 감자탕 국물. 네. 감자탕 맛이 그 나는지. 맛이 나는지. 똑같아요? 어때요? 맞다. 아~ 맞아요? 깊은 맛은? 깊은 맛은 더 있어. 와. 아, 더 있다고요? 더 있어. 야. 그럼 지금 감자탕 이제 안 사 먹어도 돼요? 안 사 먹어도 돼요? 진짜 사 먹어.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해요. 달콤하고 조회수 100만 넘으면서 동시에 구독자도 100만 넘어갈 것 같아요. 네. 와. 아, 영재 선생님 성공하셨구만. 구수하고. 아이고. 아, 진짜 술을 잘 먹자. 예. 자, 이렇게 해서 영재 씨의 순살 감자탕이 완성됐습니다. 알토란 포인트는요. 첫째, 묵은지를 넣어 우거지 같은 식감을 낸다. 둘째, 고기를 들기름에 볶아 맛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구수한 맛을 더해준다.